월스쿨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분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평소에 제가 언급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좀 눈여겨보던 아티스트가 있어서 오늘 이렇게 리액션 비디오를 찍게 됐어요. 반다의 피처링이 있다는 거는 그만큼 이 아티스트가 재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겠죠? 4주 전에 공개된 뮤직비디오인데 제가 이제서야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메사라는 래퍼고 너메이? 라고 이렇게 읽던데 Like a Boss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이 뮤직비디오 예, 피처링 반다가 참여를 했고 반다가 직접 곡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거는 뮤직비디오가 일본에서 촬영이 되었고 제가 캄보디아 힙합을 들었던 곡들 중에서 또 하나 특이한 점이 있다면 이 친구한테는 멈블랩을 하는 것 같아요. 사실 반다도 어쩌다가 한 곡에서 두 곡 정도는 예전에도 멈블랩 한 적은 있었는데 그렇게 자주 들을 수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반다는 원래 랩 스타일이 굉장히 높하고 하드한 벌스를 잘 뱉는 래퍼거나 아니면은 싱잉 랩을 기반으로 한 벌스들을 잘 만드는 래퍼였으니까. 근데 이 메사라는 친구와 함께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크메르 멈블랩 같은 것 같아요. 굉장히 독특하고 트랙 자체가 중독성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리고 뮤직비디오 촬영지가 또 일본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서 캄보디아에서 촬영된 게 아니라 색다른 바이브를 연출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어쨌든 루키 래퍼에 반다가 참여한 이 Like a Boss 조회수가 벌써 379만, 4주 만에 379만이라는 거는 요즘 같은 추세에서는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네, 지금부터 영상을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메사의 Now Made Like a Boss featuring 반다입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International한 바이브가 있죠. 물론 비슷한 무드의 플로우를 뱉는 래퍼들이 있긴 있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친구가 멈블랩을 제일 잘하는 것 같아. 오. 제가 외국인의 입장에서 크메르 랩 스타일을 어떤지를 이렇게 막 예약이나 할 수 없지만 플로우 자체나 느낌이 굉장히 인터내셔널한 바이브가 있어요. 로컬 바이브가 조금 있어도 인터내셔널한 바이브가 더 큰 래퍼인 것 같아요. 저는 뭐 래퍼들의 뮤직비디오에서의 어떤 움직임이라든가 벌스를 뱉을 때 어떤 바이브로 표현을 하는지를 좀 깊게 듣는 느낌이라서 딱 들으면 느껴져. 좀 사실 멈블랩이라고 하면 약간은 좀 들었을 때 무슨 말인지 잘 들리지가 않고 약간 멍멍한 느낌을 좀 자아내는 게 이제 멈블랩의 특징인데 다른 래퍼들보다는 다른 뭐 크메르 래퍼들보다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표현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 원래 사실 반다는 이런 바이브의 랩들을 곧잘 하긴 했었는데 제가 반다의 벌스 들었던 랩 벌스 중에서는 제일 차분하고 구름 위를 둥둥 떠다니는 그런 기분. 이런 곡들은 바이브를 즐길 수 있어야 좋은 곡이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바이브가 너무 좋아. 배경이 또 일본이고 한데 캄보디아 로컬 바이브가 좀 느껴지면서 이렇게 뭔가 오묘한 느낌이 많이 나.
그리고 저는 반다가 왜 이 친구의 곡에 힘을 실어줬는지를 매사의 벌스를 통해서 느낄 수가 있었어요. 사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반다가 그렇게 잘 피처링 해주는 래퍼는 저 아니라고 보거든요. 목소리가 너무 좋아. 그리고 좋은데요? 제가 주로 반다 위주의 영상들을 꽤나 찍었지만 요즘엔 보면은 반다가 아닌 이제 반다 다음 세대 래퍼들 중에서도 괜찮은 것 같은데 하는 래퍼들이 조금씩 보인단 말이죠. 뭐 대표적인 예를 들면 반탄 같은 경우도 있고 얼마 전에 놀라운 R&B 뮤직비디오를 공개했던 주빌린도 있고 이렇게 메사 같은 아티스트들 보면은 반다랑은 결은 다른데 이제 좀 더 캄보디아 힙합이 조금씩 이렇게 발전되는 그런 느낌들을 이런 아티스트들 음악 통해서 느껴져요. 저는 반다의 핫보이 때부터 캄보디아 힙합을 알았지만 어떤 캄보디아 힙합의 흐름을 보면 이런 바이브를 가진 아티스트들을 찾기가 힘들었는데 아, 이 메사 같은 경우는 진짜 캄보디아 힙합이 많이 발전했다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것 같아요. 랩벌스를 들을 때 멈블랩이라는 거는 마치 바다 위를 둥둥 떠다니는 해파리의 느낌처럼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유유자적하고 둥둥 떠다니는 그런 느낌들을 랩으로 표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때로는 약간 멍멍하기도 하고 턴업되는 느낌보다는 뭔가 코지한 그런 느낌도 많이 나거든요. 굉장히 맛깔나게 표현을 하는 것 같더라고. 반다는 뭐 말할 것도 없는데 전 오히려 이 메사라는 래퍼가 이런 바이브에 있어서는 좀 괜찮지 않나. 지금 유튜브 계정에 티저 영상이라 이거 딱 두 개 영상밖에 공개를 안 했는데 이 곡만으로 뭐 판단할 수는 없지만 일단 이 곡에서는 바이브가 미쳤어요. 그러니까 래퍼들 중에는 뭔가 스케프라한 면모를 강조하는 래퍼들도 있겠지만 이렇게 바이브를 느낄 수 있는 어떤 이런 래퍼들? 바이브를 잘 이해해야 귀가 즐거운 래퍼들이 있는데 이 래퍼는 자신만의 바이브가 있고 그 바이브가 되게 사람들을 매료시키기에 좋은 바이브인 것 같아요. 반다의 프로듀싱이 또 여기서도 빛을 발하는 순간이 있었지만 제가 그래도 한 몇 년 동안 캄보디아 멈블랩 혹은 멈블랩 느낌이 나는 어떤 그런 벌스들을 만든 래퍼들 중에서는 일단 흔치 않은 재능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챌린지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